얼른 타요. 감독님, 지우. 그 남친 있는 여자예요. 아, 남친 있는 여자가 그 월간 남자 차를 왜 타요? 아, 지는 이제 그딴 남자 차는 안탈 거니까 그 카풀도 끝이에요. 지영 씨, 그 이미 버스비 반 나한테 냈잖아요. 그럼 한 달은 채워야죠. 그뭐날돈 떼먹는 사람 만들 거예요? 그거는 그 팁이에요. 남은 돈으로 떡 사드세요. 지니만. 뭐? 감독님, 날아탔어요? 아니,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날아타다니요. 이 버스가 지영 씨 거예요? 버스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에요. 나도 당연히 탈 권리가 있어요? 아니, 방금 전까지 차 세워놓고 있었잖아요. 아니, 지 버스 타니까 날아탄 거 맞잖아요. 그냥 오늘따라 버스 타고 출근하고 싶어졌어요. 그리고 원래 나도 버스 잘 타고 다녀요. 그러니까 지영 씨야말로 내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신경 쓰지 말아요. 조심해. 지영 씨, 좀 전에 나 안 왔죠? 아니 무슨 귀 씨나라 까먹는 소리래요? 뭐 안긴 누가 하나요? 나는 그 감독님이 자빠져서 다칠까봐 도와준 건데요? 난 지영 씨가 나 좋아해서 하는 줄. 아유, 그냥 말 섞지를 말아야지. 아유, 그냥 아주 그냥 상처 못할 인간이야.